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옷장 속 기본템 롱슬리브 추천편인데요. 노 PPL, 노 금전 지원, 제가 여러 브랜드의 롱슬리브를 구매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 7명 모두 참여해서 이게 베스트다 뽑아본 롱슬리브들이에요. 자, 그럼 스토커즈가 뽑아본 베스트 롱슬리브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제가 예전 기본템 추천편에서 말한 적 있을 거예요. 뭔가 롱슬리브 이런 기본 티셔츠는 단품용, 이너용 부분 지어서 입어주시면 좋은데요. 이너용 롱슬리브는 레이어링용으로 활용을 하시거나 전투적으로 안에 받쳐입는 용으로 많이들 입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도를 고려했을 때 살에 닿는 촉감, 그리고 세탁을 좀 더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모품이라 가격도 고려를 해봤습니다. 단품용 롱슬리브는 핏감과 찌툭티, 찌비침 요거를 많이 고려했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진짜 골라본 베스트 롱슬리브들 보러 가실까요? 가실까요? Stalkers. 이너 중에 받쳐입는 용으로 탑 롱슬리브는 무신사 스탠다드의 베이직 긴팔 티셔츠를 추천드립니다. 받쳐있는 롱슬리브는 특히나 세탁을 자주 하기 때문에 가격을 고려했어요. 그렇지만 코튼 백으로 퍼석함이 느껴지지 않고 부드러워서 맨살에 닿았을 때도 되게 부드러웠고, 16수로 적당한 두께감과 원단이 너무 각지지 않는 느낌이라서 이너로 활용했을 때 거슬림 없이 좀 편하더라고요. 비침이 심하지 않고 찌툭티도 되게 심하지 않은 편이지만 사람의 신체는 다 다른 거잖아요. 알아서 센스 있게 뭐 패치 활용하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받쳐입을 티셔츠는 너무 핏하지도 너무 오버하지도 않게 적당한 세미 오버핏을 추천드리는데요. 무텐다드 요 제품 스몰에서 3X라지까지 사이즈 스펙트럼이 넓어서 또 좋았어요. 저희 모델 기준 기존의 라지 사이즈를 좀 잘 입는 편인데 엑라 사이즈를 구매했더니 조금 세미 오버핏으로 예쁘더라고요. 가성비 제품을 세탁을 많이 하면 원단이 상하지 않을까? 수질근해지지 않을까?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어느 정도 세탁 시에 원단 상함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모품인 이너용, 전투용, 받침용 티셔츠는 가성비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투용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도 좋긴 하지만 살짝 빈티지한 느낌의 크림 컬러도 추천드려봐요. 어차피 화이트 자주 입다고 빨다 보면은 조금 누리끼리해지기도 하고 살짝 그레이시해지기도 하는데 요 살짝 빈티지한 마음으로 그냥 입기 좋더라고요. 취향 차이? 결론적으로 부드러운 원단 간 적당한 실루엣,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로 받쳐입는 용 탑 롱슬리브는 무텐다드로 추천드릴게요. 저희 모델의 단품 피팅감과 레어링 했을 때 피팅감도 보시면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음은 레이어드 탑 롱슬리브 리우아의 베네피셜 세미 오버핏 긴팔티입니다. 가격적으로 무텐다드보다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지만 두 원단감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살에 닿는 느낌이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럽고 살짝 시원합니다. 그리고 뭔가 짜임이 무텐다드보다 좀 더 짱짱하게 짜였다고 할까요? 그래서 뭔가 쫀쫀한 느낌? 20수 정도의 두께감으로 저희 모델에게는 찌툭티, 찌비침이 심하진 않았어요. 뭔가 이 리우아 제품은 조금 더 힘있는 원단감 때문에 이너용 레이어링을 받쳐 입어도 좋고 단품으로도 활용하시기 왔다 갔다 하시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부드럽기 때문에 이너용으로 추천드리기는 해요. 진짜 살에 닿는 느낌이 좋아.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흐르는 핏에 여유롭게 드랍되는 어깨 라인. 저희 모델 기준 앵라 사이즈가 조금 길고 품도 여유롭고 소매도 길었는데 만약에 딱 레이어링용으로만 살짝 입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 모델에겐 전 라지 사이즈를 좀 더 추천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제품은 기획자님께서 작년 시즌부터 입고 있는데 세탁 많이 해도 살아남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촉촉하고 부드럽고 어느 정도 힘 있는 레이어링 티를 찾으신다면 리우아 제품 추천드릴게요. 저희 모델의 단품 피팅감과 레이어링 했을 때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단품용으로 추천드리는 탑 롱슬리브 제품들입니다. 캐주얼한 무대의 단품용 롱슬리브 베스트는 일코르소의 에센셜 롱슬리브입니다. 단품용 롱슬리브는 원단감도 중요하지만 떨어지는 피팅감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팀원들 모두 일코르소 제품이 마음에 들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채널에서는 되게 오래전부터 일코르소 롱슬리브를 활용해왔습니다. 코디에 좋긴 좋아요. 네이온 코튼 옷망으로 찰랑이면서 쫀쫀 탄탄함이 느껴지는 부드러움이 좋았고 살에 닿는 촉감도 촉촉하면서 부드럽고 시원하면서 좋습니다. 너무 공격적이시거나 뭐 채도가 너무 높지 않으신 분들까지는 뭐 어느 정도 걱정 없이 단품으로 입을 수 있을 두께감과 원단감이고요. 단품용 롱슬리브 추천이기 때문에 앞서 보신 제품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가슴통이나 총장이 좀 더 확 오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품 핏이 좀 더 툭 떨어지면서 예뻐요. 어깨 쪽 절개 디테일, 일코르소 리벳 디테일, 뭐 앞뒤 기장갑 차이를 준 거, 밑단 뭐 사이드 슬릿을 준 거, 전체적으로 단품을 입었을 때 이런 것들 때문에 후들근하지 않았습니다. 단품용으로 입으시는 롱슬리브들은 이너용보다 조금 더 세탁에 신경을 써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에어리즘을 사용해주셔서 세탁 빈도수를 조금 줄인다거나, 하지만 또 너무 안 빨면 겨드랑이랑 목
이쪽에 누리끼리해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 깡이 빨아가면서 하지만 울세탁 이런 거 해주면 단품용 티셔츠도 오래 입을 수 있거든. 결론적으로 좀 더 오버한 실루엣으로 툭 떨어져서 단품 티셔츠로 또 후줄근하지 않은 캐주얼 힙한 무드용 롱슬리브론 일꼬로서 추천드릴게요. 저희 모델의 단품 피팅감과 레어링 했을 때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깔끔한 무드로 단품으로 입기 좋은 탑 베스트 롱슬리브 드로우핏의 하이벤트 레이어드 티셔츠입니다. 원단은 폴리코튼 폴리우레탄 혼방으로 매끈함이 느껴지면서 어느 정도 탄탄함이 느껴지면서 쫀쫀한 터치감, 은은한 광택감까지 돈달할까요? 밀도 있는 짜임으로 어느 정도 힘이 있어줘서 깔끔함이 좀 더 살아납니다. 그리고 찌비침치 툭뒤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필요하시다면 패치 사용해주세요. 앞뒤 기장감 차이도 살짝 있고 넥라인이 재원단을 활용한 얇은 넥라인이 들어가줘서 좀 더 깔끔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사이즈감도 적당한 세미 오버핏에 입었을 때 핏감도 뭔가 깔끔하게 톡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단품으로 입으실 예정이라면 세탁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원단 특성상 폴리랑 폴리우레탄이 들어가줘서 좀 세탁 시에도 변형이 좀 적을 것 같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깔끔한 스타일의 단품용 롱슬리브는 드로우핏 추천드릴게요. 저희 모델의 단품 피팅감과 레이어링 했을 때 피팅감을 보시면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오늘 소개한 제품들 전체적으로 4개 비교샷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롱슬리브들 우르르 구매하고 팀원들과 함께 입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면서 베스트 롱슬리브를 뽑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 롱슬리브 구매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린 이너용은 요거, 단품용은 요거, 요거 꼭 지키시지 않아도 돼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롱슬리브를 좀 찾는다 하실 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소비 고민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날씨가 요즘 너무 오락가락해. 오늘 너무 춥다.